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법계는 다 달라요. 축생계에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지금 졸려 죽겠는 분은 축생계에 살고 계신. 축생계의 특징이 무지입니다. 무지와 혼침. 본능대로 살고 계신 분들은 축생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갈증이 나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 분은 아기계에 살고 계세요. 차원이. 그 법계가 지배하는 로고스는 아기의 로고스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옥의 로고스. 지금 앉아 계신 게 죽겠는 분은 화탕지옥에 와서 계신 거랑 똑같은 로고스. 그 법계가 지금 지옥의 로고스가 지배하고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육도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 지금 아수라. 지금 빨리 강의만 끝나면 누구랑 싸우러 가셔야 될 분은 아수라의 지금 로고스에 지금 돈 받다가 오신 분은 아수라의 로고스 가서 싸워야 될 분은 누구는 지금 강의 듣고 너무 행복하신 분은 천상계의 로고스 예, 재밌게 듣다가 막 졸렸다가 막 이랬다가 잘했다 왔다 갔다 하신 분은 인간계의 로고스 마음이 좋았다 우울했다 좋았다 우울했다 하시면 중간계의 로고스 인간계의 로고스 재밌죠? 다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내 참나만 보고 있겠다면 성문의 로고스 아라한의 로고스 아라한의 세계에 지배받고 나만 고요하면 됐지 하면 그러니까 행복보다는 참나에서 오는 희열을 느끼고 계신 분은 그 아라한의 로고스 아라한의 세계를 살고 계세요. 벽지불의 세계는 더욱더 이게 덕을 많이 갖추고 일상생활에서도 팔정도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더 도덕적인 깨달음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계신 지금 분의 마음 우주에는 벽지불의 로고스가 지금 구현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중생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살고 계신 분의 그 세계는 보살의 차원에 살고 계세요. 그분은 아까 시방세계를 가지고 지금 나눠본 겁니다. 그중에 극치에 간 존재들은 열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열의 차원에 살아요. 지금 똑같이 인간계에 다 같이 모여서 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른 우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육신 벗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각자 우주로 찾아가요. 그게 육도윤회라는 아 솔직히 인간 몸 너무 힘들었어 하고 축생계로 쫙 고향에 온 것 같고 축생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하니까 그리 가요. 왠지 그 세계가 자기랑 맞는 거예요. 천상계 가니까 재미 하나도 없고 아수라계 가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나누면 다 내 마음 같고 아수라계 가야 편한 막 씹어야 되는데 못 씹고 있으면 너무 힘든 다 막 점점 빼고 있으면 못 견딜 수도 있잖아요. 왜 여긴 서로 험담을 안 하지? 이제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이제 서로 자기가 원하는데 원하기도 하거니와 카르마가 맞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육도윤회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좋은 세계로 갈 거냐? 최소한 인간답게는 살아야 다시 인간계 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천상에 갈 정도 선업을 지어야 양심적으로 살아야 이제 양심에서 희열을 느껴야 천상계로 갑니다. 최소한. 집에서 좀 잘 주무실 때는 천상계의 기쁨을 맛보다 깨고 나자마자 아수라의 세계에 또 들어왔다가 금방 또 축생계로 술 한잔 하고 났더니 축생계로 의식이 흐려지고 개가 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대로 계시면은 개가 된다고 했어요. 축생계로 갔다가 몸이 너무 괴로우면 술 마시고 난 뒤 뒤끝이 끝내주면 지옥계를 체험하십니다. 이런 게 화탕지옥인가? 고통이 왜 무간지옥이 별게 아니라 고통이 틈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무간지옥이거든요.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무간지옥에 계신 거죠. 마음은 다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마음은 무형이라 어느 세계도 다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순간순간 만드실 수 있어요.